춘천시 사북면에서 학교를 다니는 풍원이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멋진 유학파들입니다. 그거는 얘는요. 1학년 때 친구 됐고요. 얘는요. 3학년 때 친구 됐고요. 그다음에 내가 쓰는 법 한 명은 또 2학년 때 친구 됐어요. 전교생 37명 중에서 16명이 농촌 유학생들입니다. 여기는 유학생이 많아, 지역민이잖아요. 유학생 10명 넘어요. 태훈이 형, 강훈이 형, 명범, 이열. 엄마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로 여기는 시골 생활하라고 많이 보냈어요. 엄마. 84년 역사의 송화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학교를 살린 건 도시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9명이고요. 남자 3명, 여자 1명이 유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 아동으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교 후 풍경입니다. 절친이 된 현지 아이들과 농촌 유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은 유학센터 기숙사나 혹은 마을 농가에서 생활합니다. 라면 먹어야 되는데 김치를 안 갖고 왔어. 여밖에 언니한테 김치 조금만 달라고. 언니 김치 주세요. 김치 안 갖고 왔다. 할머니 댁에서 2년을 산 건우입니다. 즉 농가형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저한테 제일 소중한 마을이에요. 왜? 그냥 할머니도 계시고 시골이라서 공기를 좋아하세요. 잘해주시고 어른들도. 할머니 배추김치가 없고 이제 열무김치뿐이라 그래. 엄마 쌤 보고. 어? 응. 열무김치. 시옥은 안 다퉜어? 네. 잘 놀아야지. 그럼. 밥 잘 먹고. 노년에 친손주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친손주보다 더 해요. 오히려 내 손주는 멀리 떨어져 살으니까 1년에 뭐 봐야 몇 번 못 봐요. 그러니까는 더 귀엽지 뭐. 내 손주보다 정이 들어서 내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1년만 있다 가려 했는데 건우의 농촌 유학은 3년째입니다. 봐봐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떠는 것 같은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도 신기합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 시간입니다. 풀어주면 마음껏 논 후엔 유학센터로 모입니다. 센터는 방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을 돌봅니다. 지역 학생들도 함께하는 융합과 소통의 공간이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농촌 유학? 농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교육적 가치다, 농촌이. 그전까지는 먹거리 생산 기지, 환경, 또 힐링 뭐 이런 거였다면 교육적 가치가 있어, 농촌이? 자연이, 시골이? 이건 완전히 저는 발상의 전환인 거고요. 야, 뚫으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왜? 어. 이렇게 보게요. 나 먹고 할 수 없어. 뭐라고? 이쪽은 엄청 어려워. 야, 진짜 넘친 머리 나온 거.